CMB 한강방송과 영등포구청,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방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을 이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방송이 한창 진행 중인 영등포 아트홀. 나보다 조금은 힘들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준비한 주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을 보내는 데는 내가 항상 몸보다 마음에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따뜻한 겨울에는 서로가 합심을 해줘야 따뜻한 겨울이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합쳐서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곁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추운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그 어려운 이웃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저희 특히 영등포 구에는 이렇게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힘내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주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더 많은 따뜻한 도움을 줄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령 영등포구청장과 이용주 영등포 구의회 의장, 고기판 부의장도 이곳을 찾아 주민 모두에게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추운 겨울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자는 사업들입니다. 다들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40만 구민 여러분의 온정의 손길이 모인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된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이 행복해야 우리 영등포구가 활짝 피는 행복의 웃음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올 겨울 아주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올 겨울만큼은 더더욱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온정의 손길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신경민 국회의원도 정성껏 준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계절, 이럴 때일수록 소외이웃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고요. 올해는 유독이 춥지만 이 겨울을 이겨내는 길은 이웃의 따뜻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밝게 이 어렵고 힘든 곳을 비춰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나눈 정성은 우리 소외이웃들이 희망을 안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주세요.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